지난 29일 청주시 성안길에서 충북도 청년들의 미투화를 방지하고 취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청년 카페 점프 스테이션이 개소했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 이범석 청주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충북 청년들을 위한 공간 구축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점프 스테이션은 충북에 거주하는 만 15세, 34세 청년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청년 친화 공간으로 교육실, 상담실, 카페, 휴게실 등으로 운영되는 공간과 다양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점프 스테이션이 다양한 변화에 대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이런 사회의 변화, 기술의 변화, 또는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예민하게 소통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소가 이곳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범석 청주시장과 차태환 청주상공회의소 회장도 각각 소감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개소하는 점프 스테이션이 우리 청년들이 교류도 하고 많은 정보도 얻고 그리고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북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꿈을 펼칠 수 있는 청년 카페가 될 수 있도록 청주상공회의소는 청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 태희입니다.